이모! 방구 이모! 짠! 에프리모 가면 짠! 에프리모의 얼굴이랑 손가락을 접어볼게요. 간단해요. 우선 일반 색종이 한 장을 준비해주세요. 프리랑 가위 준비해주세요. 우선 네모 접기를 두 번 할 건데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펴서 돌려서 또 한 번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지금 접은 가로선에 맞춰서 가로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잘 안 보이니까 다시 맞출게요. 가로선을 한번 접어주고 그 반대쪽도 돌려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여기 중심선에 맞춰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 펴주세요. 펴서 우선 이렇게 돌려볼게요. 여기 밑에 쪽만 네모가 여러 개 있고 위쪽은 안 접었잖아요. 이렇게 위에는 길쭉한 네모가 있고 밑에 쪽에 작은 네모 8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었으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세로로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 네모에다가 엘프리머의 입을 만들 거예요. 가위로 자르는데 이렇게 잘라서 위에 입부분은 좀 이렇게 둥그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여기는 조금 둥그렇게. 그래서 피면은 이런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주고 이제 코를 잘라볼게요. 코는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여기 선 접어놓은 선을 사이에 두고 접어놓은 선 위에서 세모로 잘랐거든요. 이렇게 접어진 선을 잘랐어요. 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으면 이렇게 입과 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짠! 얼굴 색을 여기다가 풀로 붙여주세요. 아, 하얀 쪽에다가 입과 코의 부분에 풀을 칠해주고 얼굴 색을 위에다가 붙여주세요.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그러면은 필요 없는 부분, 이 부분을 가위로 잘라서 버릴게요. 필요 없는 부분을 가위로 자르고 이렇게 둔 상태에서 양쪽, 왼쪽과 오른쪽을 한 번씩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돌리면 여기 중심에 중심선 접은 선이 있어요. 그것보다
5mm 정도, 0.5mm 정도 위에다가 이렇게 접어주세요. 여기 조금 중심선보다 위에다가 접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뒤로 돌려서, 얘가 얼굴인데 너무 뾰족해요. 그래서 세모를 접어줄게요. 세모. 여기에 반 정도의 중심부터 반 정도부터 접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모를 양쪽 옆에 하나씩 접어주고 뒤로 돌려볼게요. 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세모를 조금 길쭉하게 접을 거거든요. 뒤로 돌려서 여기 입 시작하는 부분, 입 시작하는 부분부터 대충 입이 시작한다는 부분부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이렇게 길쭉한 세모를 양쪽 다, 두 군데 다 사이즈 크기를 생각하면서 길쭉한 세모를 턱에다가 접어주세요. 짠, 완성. 그 다음에 코랑 입은 있으니까 눈이랑 마크를 붙여야 되니까요, 눈이랑 마크를 해볼게요. 작은 색종이 흰색에다가 반으로 접어서, 반으로 접어서요, 눈을 동그랗게 그리고 이 엘프리머에 가면 안에 입이 들어가야 되니까 사이즈를 보고 입을 그려주세요. 눈, 입. 그래서 눈은 가위로 두 장을 접어서 눈을 잘라주세요. 두 장 접어서 자르니까 이걸 자르면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눈을 붙이고 입을 그려볼게요, 펜으로. 입을 크게 그리고 가위로 잘라볼게요. 검정색 테두리에 맞춰가지고 가위로 자를게요. 그 다음에 풀로 붙이기만 하면 완성이에요. 눈을 붙여주고 코 바로 위에다. 풀을 붙이고 눈을 붙여주고 입을 붙여줄게요. 입을 붙이고, 입을 붙이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마크를 붙여줄 건데, 이렇게 해서 머리 위에, 짠! 엘프리모 헤비 웨스트. 짠! 그 다음에 주먹을 접어볼게요. 주먹은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 작은 사이즈로 접어볼게요. 주먹은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다음에 펴서 돌려서 또 한번 네모 접기. 그 다음에 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중심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으면 그 다음에 이쪽 끝을 이리로 가져와서 이렇게 조금만 남겨두고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이랑 여기랑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거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에 이쪽 흰색 끝도 이렇게 세모로 접을 건데 좀 길쭉한 세모, 길쭉한 코깔 삼각형을 이렇게 작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작은 지금 방금 접은 것보다 좀 작은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은 세모 삼각형인데 이 모양으로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조금 떨어졌어요. 여기 색 보이는 데서부터 0.3mm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럼 여긴 꽃가의 삼각형을 접고 여기는 작은 세모를 접고 이렇게 접었으면 돌려보세요. 주먹이 만들어졌어요. 짠! 에프리머의 손, 주먹. 그 다음에 이쪽 손가락 손은 색종이 현장을 준비해서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한번 해주세요. 펴서 지금 접은 중심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 하나 접어주고요. 그 옆에도 똑같이 이렇게 접었으면 뒤로 돌려서 방향을 한 번 더 접어서 얇게 만들어주세요. 한 번 더 중심선에 맞춰서 꽃가의 삼각형 위에도 똑같이 한 번 더 접어서 얇게 꽃가의 삼각형을 접어주고요. 이렇게 접었으면 펴서 이렇게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이 선을 기억해 놔야 돼요. 이 정도 손톱으로 약간 표시를 해도 되고 연필로 표시를 해도 돼요. 기억을 해놨다가 반으로 접고 지금 표시해둔 그 선부터 이렇게 여기가 조금 뾰족한 게 튀어나오게 여기는 0.7cm 정도 1cm가 안 되고 툭 튀어나오고 여기가 이렇게 조금 직각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접은 다음에 지금 접은 거는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로 다시 한 번만 뒤로 또 접는 선을 앞뒤로 이렇게 접어주고 펴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안으로 지금 접은 선 그대로 안으로 넣어주세요. 그럼 뾰족하게 여기가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 칸 위로 그러면은 이 뒤쪽도 또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또 한 칸 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부분에 1cm를 띈 부분
여기서부터 1cm를 뜬 부분에 이렇게 위로 뾰족한 부분을 위로 이렇게 꺾어줄 건데 여기가 직각 정도로 이렇게 직각이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뾰족하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접었으면 펴서 이렇게 펴보세요. 이렇게 전부 브라운색이 아니고 이렇게 흰색이 보이게 이렇게 펴서 이렇게 세로로 잡으면 V자가 두 개가 보여요. 그런데 이쪽 여기 이 칸이랑 이 칸은 접는 선을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접는 선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산처럼 접는 선을 툭 튀어나오게 동일하게 그 접혀있던 선 그대로 툭 튀어나오게 해주고 여기는 산처럼 이미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들어간 부분은 또 산처럼 툭 튀어나오게 접힌 선을 여기랑 한 칸 띄고 여기만 접는 선을 툭 튀어나오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잡고 여기 가운데 뾰족한 부분 가운데 딱 중심의 부분은 이렇게 또 산처럼 뿔록 튀어나오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가운데 중심선은 산처럼 올라왔고 여기 지금 접은 VV쪽 이쪽을 안으로 넣을 거예요. 산으로 중심선은 산처럼 뿔록 튀어나왔고 VV는 안으로 들어가고 근데 이쪽에도 여기 접힌 세모가 있으니까 이쪽도 밑에 접힌 세모를 잘 이용을 해서 산처럼 뿔록 튀어나온 부분 VV쪽 안쪽을 밀어넣고 이렇게 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너무 손가락이 될 건데 너무 뾰족하니까 안으로 꺾어서 넣어주고 여기가 네모나게 손가락이 될 부분. 그 다음에 주먹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접어서 주먹을 만들고 손가락을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손가락이 너무 길잖아요? 주먹은 만들어졌고 뒤에 있는 손가락 부분이 너무 기니까 우선 방향을 잘 맞추기 위해서 한번 그냥 안쪽에 안 보이게 이렇게 접어서 손가락 꼴 이쪽 이렇게 일자가 되게 한 번 더 접어서 계단 접기로 이제 정확하게 손가락이 되게 짠. 그 다음에 여기 바닥에다 딱 놓고 조금 손을 좀 펴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잘 여기를 잡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잡고 조금 밑으로 내려서 조금 각도를 펴주세요. 좀 내렸어요. 팔인데 흰색이 보이잖아요? 흰색을 안 보이게 이 부분을 여기다가 맞춰가지고 세모로 접어가지고 흰색이 안 보이게 돌려서 뒤쪽도 여기 흰색이 이 부분을 여기다 맞춰서 흰색이 안 보이게 세모로 접어주세요. 이쪽 뒤쪽이고 여기 앞쪽 짠. 그런데 여기 조금 이렇게 움직이니까 풀로 붙일게요. 풀로 붙여서 빡 눌러주고 짠! 엘프리모의 손 완성! 짠! 엘프리모
파면. 짠. 여기까지.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